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금융권이 마냥 웃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대금리차 규제 조짐과 충당금 확대 권고, 여기에 소상공인 금융지원 압박까지 관치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권은 물론 주주들도 이 상황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재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최근 주요 금융지주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다소 불편하게 보는 시각이 있죠. 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주요 금융지들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는데요. 가계대출 규제 강화의 반대급부로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은행권의 예대 마진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익장사 논란으로 번졌는데요. 정권에서는 은행권이 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예대금리차 확대 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또 금융권이 배당을 확대하는 데에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잠재 리스크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을 더 늘릴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간 금융권의 자율성을 해치는 반치 금융이란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의 금융회로 해결을 위해 민간 금융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발언한 게 알려지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죠. 네, 오늘 오전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 당국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권의 협력도 매우 절실합니다. 지난해 은행권의 단기 순이익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능하다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나서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그러한 상생협력의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 홍 부총리는 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압박으로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또 정부 개입이 이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량 억제, 배당 제한 등 일련의 정부 개입은 금융업계의 성장판을 틀어막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주주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들도 지나친 관심은 독이 될 수 있다며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걸맞은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은 금융소비자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민간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및 핀테크 기술을 통해 소비자 계층별 맞춤형 금리 정책 또는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관치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역할일 것입니다. 보도국에서 입니다.